해독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요 콩나물 대신 해독작용을 하는 숙주. 숙주를 예전에 궁에서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근데 거의 모든 음식에 조금씩 그렇게 들어갔더라고요. 그게 해독작용이나 그런 효과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부들이 숙주 삶고 그물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남편 술 드시고 오시면 미워도 그물 한 컵씩 미워도 오래 살아야지 근데 그러다가 건강이 순채는 밥에 넣어 먹어도 맛있는데요. 제천에 싱싱한 채소를 골고루 올리면 마지막으로 그리고 순채를 더해주면 순채 비빔밥 완성입니다. 검사 좀 해주세요. 아유 더할 나위가 없죠. 근데 이렇게 한 그릇을 먹으면서 이렇게 골고루 먹는다는 것, 이렇게 다양한 색을 먹는다는 거는 정말 건강을 먹는 것 같아요. 순채가 예전에 문헌에서부터 요즘에는 별로 없잖아요. 네. 귀에서 순채로 무슨 음식이 나올까 그랬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맛깔스럽게 상에 그냥 진짜 한상 턱하니 차려졌는데요. 저는 아까 하면서 사실은 저 올갱이랑 순채를 무친 저 올갱이 순채 무침이 먹고 싶었어요. 저도 저 요리가 순채 맛이 제일 잘 살아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순채를 씹으려고 그러면 얘가 막 이렇게 미끄러져서 여기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그러는데 되게 재밌어요 맛이.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롯이 순채 맛을 잘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네. 식초랑 간장이 이렇게 잘 어울릴까? 네. 그런 정말 아 이런 걸 예전에 어떻게 생각을 해서 드셨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머니 이렇게 맛있는 순채 음식 알려주셨잖아요. 네. 궁에서 어떻게 네. 순채 음식을 드셨는지 아, 그리고 네. 또 순채랑 네. 순채랑 어떤 음식을 또 어울려서 드셨는지 네. 그 음식들을 알려드립니다. 아, 기대됩니다. 기대 되세요. 이렇게 데쳐서 먼저 어린 순을 골라 순채를 물에 살짝 데친 후 찬물에 헹굽니다. 그 다음에 오미자를 8시간 정도 물에 우려 체에 받쳐냅니다. 이때 꿀을 약간 넣어 단맛을 가미해 주는데요. 단맛을 더 올리려면 조금 들어가는 게 있어요. 소금 약간. 아주 소금이 약간만 들어가도 4개 정도 소금. 네. 마지막으로 순채가 담긴 그릇에 오미자국을 붓고 잣을 띄우면 완성인데요. 규합총서에도 등장하는 가련수정과 새콤달콤한 오미자국과 부드러운 질감의 순채가 어우러져 깔끔한 맛을 냅니다. 자, 지금은요 어머니 아까 우리가 가련수정과도 궁에서 먹었는데 궁에서 또 먹었던 수정과가 있어요. 탕설무라고도 부르고요. 보통 배숙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이름이 그렇게 많다는 거는 궁에서도 해먹었지만 방가에서도 해먹고 그런 음료 수정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일 주재료가 뭐냐면 배예요. 이번에는 배수정과 딱딱한 배를 골라 껍질을 벗깁니다. 배를 예쁘게 다듬고 후추를 박을 자리를 마련해 주는데요. 네. 후추를 박아요? 네, 후추를 넣어요. 후추로 모향도 내고 배와 함께 끓이면 풍미도 좋아지기 때문이죠. 도왔다 그래요. 그럼 처음부터 조리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이렇게 쭉 놔두고 다 여러 가지를 하다가 손을 보고 이렇게 손을 보고 손이 예쁘고 손이 투박하고 못생겼다. 그럼 너는 세다빵. 세다빵은 빨래빵이야. 나도 빨래해야 될 손이. 그럴까요? 아니요. 생강을 넣고 끓이다 후추를 박아낸 배를 넣고 함께 끓입니다. 배는 익혀서 먹으면 그 약성이 더 좋아지는데요. 여기에 단맛을 내는 꿀을 넣어주고 배가 투명해지도록 끓여주면 완성입니다. 저는 후추가 상당히 신경 쓰이는데요. 배숙이라고도 불리는 향설고는 소화를 돕는 수정과입니다. 수정과랑 같이 맛이 어울리는 잔치에 꼭 올라가는 과자거든요. 아, 근데 이 과자를 해먹다가 나라에서 걸리면 곤장까지 맞아요. 그래요? 예전에는 사람이 지고 중국에서 사갖고 와요. 아, 그래서 이 밀가루를 뭐라고 불렀냐면 진가루. 진짜 가루라는 거에서 정말 비쌌어요. 밀가루만큼이나 귀했던 참기름을 넣어주고요. 그래서 밀가루가 고루 섞어 차에 내린 뒤 꿀과 소주로 되직하게 반죽해줍니다. 다 된 반죽을 밀대로 밀고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는데요. 처음에는 110도. 110도요? 네, 온도가 아주 중요해요.
네모나게 썰어 튀긴다고 해서 모약과로도 불리는 박약과는 얇은 겹이 생기도록 만드는 게 중요한데요. 아, 이거 맛있겠네요. 아주 맛있죠. 마지막으로 꿀의 담과 달콤한 맛을 냅니다. 왕이 진차년에 빼놓지 않고 올랐던 귀한 음식 약과. 거기 가련. 순채로 만든 수정과하고 배수정과 그리고 유밀과 만들어졌어요. 이제 한번 뭐, 먹어봐야 되겠네요. 그죠? 아유, 저는 맛보실 때가 제일. 제가 먹어본 약과들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겹겹이 파이처럼 떨어졌죠. 예, 파이처럼 더 이게 다 터가 살아 있어요. 먹어본 약과 중에서 최고 맛있는 것 같아요. 최고 맛있으세요?